상금이 아쉬웠지 다른 건 아쉽지 않았어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셔서 여자친구가 집을 안 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문근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문근이라고 합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슈퍼스타 K 프로그램에서 먼저 데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010년도에 너라는 걸이라는 앨범으로 솔로 데뷔하고 지금은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K는 그 우연찮게 나간 거예요. 저희가 거리 공연하면서 그 따로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를 예선에 올려놓고 예선 합격하니까 여기 나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출연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예상 못했죠. 저희가 원래는 그냥 여기 나가서 카메라 한번 나오면 정말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홍보 개념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그 잼베란 악기가 그렇게 이렇게 흔치 않은 악기였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주목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생방 무대 때그 희야라는 곡이 있었어요. 희야, 날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그때 그 잼베라는 악기가 굉장히 어쿠스틱과 어울리는 악기인데 제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굉장히 락한 그 이승철 님의 희야라는 곡에서 제가 잼베를 두드리면서 스모키 화장을 하고 그때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이 조금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희야라는 곡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슈퍼스타 K에서 잼베라는 악기가 없었다면 아마 그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새로운 거에 갈망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구매했던 그 잼베라는 악기가 원래는 한 달에 한두 개 원래 팔리던 악기였는데 그 시즌에는 달에 컨테이너 한두 박스로 팔렸다고 그 대표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뭐딴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제가 또 잼베 좀 팔았습니다. 예. 다른 건다 모르겠는데 아쉬웠던 거는 그 생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이 조금 저조했던 게 그냥 아쉽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쉬움은 상금이 아쉬웠지 다른 건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거 끝나고 나서의 이후에 제 행보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슈퍼스타 K가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한테는 사실 이게 터닝 포인트보다는 성장 한 단계 성장에 엄청나게 해준 아주 고마운 프로그램이죠.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한테는 뭐꿈 같은 일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고요. 알아봤을 때 그냥 알아보면 좋은데 방송보다 실물이 낫네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셔서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이 하고 단지 단점이 있다면 선입견이라는 게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 조문근 하면 이제 잼베 이렇게 선입견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되게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제 빨리 앨범, 음악 자체가 유명해져서 이제 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조금 없애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일단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솔로 앨범을 먼저 냈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음악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나는 즐겁게 음악하고 싶었던 건데 꼭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기를 위해서 음악을 하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밴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3인조 밴드고 보컬은 이제 저 조문근이 맡고 있고요. 기타는 이용유라는 친구, 그다음에 베이스는 이재아 친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그냥 손쉽게 처음에 길거리에서 만났고요.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 데리고 오고 또 음악하는 친구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서 술 먹다 보니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내 옆에 있었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 조문근은 인복이 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밴드는 1년에 앨범을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내요. 꼬박꼬박 내고 있고, 저희가 그 아무래도 요즘 1인 유튜버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도 막 촬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그 브이라이브라고 있어요. 그런 매주 라이브 방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말 쉴틈 없이 음악하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은 공연을, 그러니까 음악을 안 들어보고 오셔도 저희가 반하게 받을 자신 있어요. 아, 그 정도는 해야죠.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 있는 저희가 조금 미쳐요. 그 다음부터는 관객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막상 공연에 오셨던 분들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최고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의 따름이죠. 일단은 공연에 오시면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 뭐, 말로 필요 없어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뭐 앨범인데, 뭐 우쭈쭈라는 곡을 제가 그럼 간단하게 들려 드릴게요. 알고 있잖아, 고민하지 마.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우쭈쭈쭈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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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 우쭈쭈쭈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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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 술 먹다 보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이 곡을 쓰게 됐고,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더 귀엽게 담아보고자 우쭈쭈 그 메인 테마의 단어로 이 곡을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우쭈쭈가 2년 전에 저희가 썼던 곡이에요. 근데 들어보면서 아, 이 노래를 내고 싶은데 희한하게도 2년 전에 녹음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각자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믹스 보내고 그냥 그게 앨범으로 나왔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 감성으로 쳤던 음악과 그때 감성으로 불렀던 그 목소리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거의 이 작업실에서 나가는 순간 음악을 안 들어요. 일과 생활은 조금 분리하려고 노력하는 편. 그냥 집에 있어요. 그냥 집에서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거. 그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집을 안 가요. 진짜 너무 행복한데 딱 단점 하나가 살이 쪄요. 일단은 저희가 그 곡들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공연이나 앨범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잔뜩 담아가지고 영상에 내보내고 알려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 정보까지는 안 되고 저희는 그냥 빌보드 1위 정도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큰 공연이 있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클리스턴벨이라는 그런 큰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무대를 한번 올라가는 게 저희한테는 꿈이자 목표이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거. 거기에 일단 조금 깜짝 놀랐고, 제가 약간 팔불출이라 와이프 자랑 엄청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저희도 뭐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알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희 조문근 밴드를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문근 밴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앨범과 공연을 계속 이어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공연에 한번 와오시면은 그 매력에 빠지실 거니까, 아니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와보세요. 와서 보시면은 뭐 유튜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저희가 꼭 그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조문근 밴드였습니다. 저 조문근의 인터뷰는 어떠셨습니까? 저 이외에 다른 연예인분들이나 다른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